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현지 시각 정오 낮 12시 한국 시각 오후 2시 여기는 다낭입니다. 베트남 다낭 여기 주 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카톡 네 또 왔습니다. Welcome to 다낭. 입국 심사 그냥 너무 편하게 네. 대구에서 다낭 직항 넷째 너무 편하게 왔습니다. 저쪽으로는 웰컴 투 다낭 새로 만들어진 그 네. 구조물 같은 거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또 삼성이죠. 삼성 언제 봐도 반갑고 그러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무사히 왔고요. 이거 대한민국 총영사관 카카오톡 채널 추가 하고 가야 되겠다. 가기 전에 혹시라도 그죠? 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 QR코드요. QR코드 이쁘게 잘 해놨어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사람 많고요. 여기는 2번 트레이 짐 찾는 한글이 다 적혀 있어서 막 헷갈려. 짐 찾는 곳 저기 한글 적혀 있고 이게 모든 그 전광판에 한글이 다 적혀 있어요. 제 짐 큰 거 오는데 오늘 짐 때문에 조금 해프닝이 있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짐 붙이는데 제가 짐 가격 46달러인가 뭐 47달러인가 한 6만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그 네 밖에 나가는 길이죠. 나가기 전에 저기 여느 때처럼 입구에 예쁜 거 하나 찍고 사람 다 한국 사람들일 텐데 지나가지를 못하겠네. 이런 너무 많다 사람이. 중국 사람도 많고 중국 사람들이네. 이얼산스 하는 거고 중국인들이구나. 여기는 뚫고 또 왔어. 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네. 구조물들이나 이쁘다. 여기 웰컴 투 다낭 시티 투어리스트. 여기를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 그걸로 만들었구나. 안에는 안에 들어가서 지금 골프 하시는 분들 쉴 수도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네. 너무 잘해놨다. 여기 브로슈어들 관광부 한글은 다 있죠. 다낭 참파조각박물관 한글 저기 라운지 입장권을 라운지 입구 안데서 판매합니다. 다 한글로 다 적혀 있어. Lost and Found 무슨 뭐 분심 이제 유실물 센터도 있고요. 지난번 이거 만들더니 여기 이거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던 모양이구나. 네, 다낭 다낭 공항 다낭 국제공항 전경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들어온 분들. 네, 이렇게 중국에서 오신 분들 지금 화장실 입고 좀 들렀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